때 오늘 경기 승리하고 오신 프레이 선수, 페이커 선수 모셨습니다. 우선 오늘 첫 경기 승리 정말 축하드려요. 한 분씩 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, 좀 어쨌든 이게 지역 대항전 느낌이 있는데 좀첫 경기라서 많이 떨렸는데 뭐첫 경기 치고는 되게 잘해낸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저도 조금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좋은 경기력이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. 네, 우선 페이커 선수만 지금 팀원 없이 혼자 오셨는데 좀 외롭진 않으셨는지 이번에 올스타로 첫 경기 치르셨는데 팀워크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뭐 별로 외롭진 않았고요. 예전에도 딱히 뭐두 명이서 왔어도 별로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역시 팀 게임이라서 합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게임을 해보니까 다들 뭐 합이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좀 다들 잘하니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어제 선수분들 모두 다 디즈니랜드 갔다 오셨다 했는데 지금 컨디션은 어떠신가요, 두 분? 아무래도 이게 좀 새로운 곳이라서 되게 디즈니랜드 꿈에 약간 노는 곳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동행자가 없는 저희 이제 개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재밌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저는 디즈니랜드에서 좀 놀이기구를 탄다기보다는 약간 사람들의 분위기나 그런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. 또 어린이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좀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밝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. 네,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화면을 보니까 한상혁 감독님이 되게 무섭고 엄한 표정으로 뒤에 서서 이렇게 마이크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픽밴 때 어떤 얘기 해 주셨는지 알려주세요. 네, 뭐 사실 엄한 표정으로 계신 거는 제가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래도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온화하시고 또 팀원들을 잘 챙겨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조금 괜찮았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프레이 선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진 궁극기 적중률도 아주 좋고 지금 1세트, 2세트 다 진이 나왔잖아요. 그럼 이제 진 메타가 다시 돌아오는 건지 지금 진 티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. 앞서 말했듯이 어쨌든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이것저것 챔피언을 써보고 있고요. 워낙 옛날에 즐겨 하던 챔프고 좋은 챔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쓰고 있고요. 뭐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회 때좀잘 맞아줘서 뭐 기분이 더 좋네요. 네, 여기까지 두 분의 인터뷰였고요. 두 분도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고 건강 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